기본적으로 구성에서 숫자가 5가 가운데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숫자가 들어간 위치부터 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느냐. 어느 명리책을 보시면은 용마하도 신군학서 해가지고 8개도가 있어요. 신군학서 이 후천8개인데 이 후천8개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게 이겁니다. 이건데 이 위치가 1에서 3으로, 3에서 9로, 9에서 7로, 또 다시 7에서 1로 가는 위치가 있고, 거꾸로 2에서 4로 가고, 4에서 8로 가고, 8에서 6으로 가고, 6에서 2로 가는 이런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이죠? 이게 음이죠? 이게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은, 이게 3이고, 이게 2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삼천양이로 양지를 표시를 하는데 항상 양은 1, 3, 5, 7, 9로 도는데 양은 순환을 한다 보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환을 음은 역행을 하신다 보시면 되고 이 숫자가 돌아가는 위치가 1, 3은 3, 3, 3은 9, 3, 9, 27 했거네 27인데 1은 빼고 7로 해가고 또 2, 7, 24, 아, 3, 7, 21 해가지고 20은 빼고 또 1로 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은 2는 4, 2, 4, 8, 2, 8, 2, 16, 2, 6, 2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궁은 항상 오고 이 숫자가 어디가 있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송궁, 진궁, 강궁, 감궁, 금궁, 이제 아홉 개의 이궁, 아홉 개 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이나 뭐,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여덟 개의 궤, 팔 개, 이 팔 개의 어떤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오행을 알고 있듯이, 요것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모든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 숫자와 같이 결부해가지고, 같이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괴가 생겨난 이치라든가 요걸 갖다가 알고 계시면은 엄청 그 편하게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뭘 바탕을 뭘 깔고 계셔야 되는가 하면은 태극하고 음양의 음과 양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계절로 하면 이제 겨울이 되겠죠. 겨울 이 봄이 되고 이 여름이 되고 이 가을이 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동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운이 쭉 양기가 쭉 올랐다가 하지가 되면서 이제 음기가 이렇게 많아지는 어떤 그런 식의 계절의 흐름이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이제 괴로 표시하면은 양이 세 개다 해가지고 이제 삼양지절이 되는데 우리가 명리에서도 보면 이 반대되는 게 인다 그러면은 신에 요렇게 음양이 반대 딱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동기를 지나면서 양이 처음 안 나와요. 양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좌월이고 추월이 되면은 양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인을이 되면 양이 3개, 묘로 되면 양이 4개죠. 제가 왜 이걸 갖다가 쭉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니까 어려운 게 없다, 쉽다 하는 걸 갖다가 말씀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월이 되면은 양이 5개가 되겠죠. 진을이 되면은 인, 묘, 신을. 진을 되면 양이 5개 되고, 사월이 되면은, 사월이 뭐죠? 사가 뭐죠? 뱀이죠? 뱀이 양기가 많다 그러잖아요. 양이 6개를 꽉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가 오면은 이제 이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름이.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음이 2개 이제 생기고, 3개 생기고, 음이 이제 4개 생기고, 음이 여기 이제 5개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월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음 6개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12계절계라 그러는데, 그 주역이 64개에서 12계절계라 그러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양이 하나씩 많아지죠, 그죠? 이때는 모든 명리나 우리가 그 명리에서 남자는 양으로 순환하고 여자는 음으로, 이제 음에서 이제 양으로 순환하는데, 그 간이, 천간이 바뀌었을 때 여자가 천간이 양일 때는 역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 여기는 모든 게 구성에서도 뭐든지 그 구성의 일명성이나 시명성 모든 게 여기는 순행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역행을, 아까 전에 우리 그 비문에서 그 천간을 볼 때 역행을 한다는 건, 아, 음에서는 역행을 하는구나. 근본적으로 양에서는 순행을 하고 음에서는 역행을 한다.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그러면은 보는 게 이해가 엄청 빨라집니다. 아, 양은 순행을 하고 음은 역행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 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봄이 되면서 기운이 올라오고, 여름이 되면 기운이 꽉 했다가 싹 사라지고, 그래서 여기는 금, 수가 되겠죠, 그죠? 수가 되고, 참고로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에 그 며느리하고 딸이 있는데, 시골에서 그 농사 일을 하는데, 봄에 며느리를 내보낼까요? 그 봄에 딸을 내보낼까요? 며느리. 왜 며느리를 내보내죠? 햇빛. 아니, 가을도 햇빛이 있는데, 온도가 예를 들어 여기도 같은 20도라 그러면은, 왜 봄에 내보내요? 예? 그러니까 기운이, 봄은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죠. 같은 20도, 같은 햇살이라도 봄의 살은 더 태우는 것이 살갗을. 그래서 봄에 며느리 보내고 가을 뱃살에 딸을 내보내요. 이게 자연의 이치를 알면은, 아, 같은 온도, 같은 기운이더라도, 아, 이때 뭘 해야 되겠다. 왜? 상승기에 내가 들어가면은 주식, 상승기 막 시작할 때 올라가면 내가 돈을. 근데 같은 계지만은 이제 하강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이치예요. 그러고 사람이 처음에 어떤 우리가 이게 사회생활 전부 적용이 다 됩니다. 어떤 권력을 잡고 이제 막 올라갈 때 같이 편성을 하면은 나도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데, 이제 다 돼가는 권력이 타가지고는 뭐 잡혀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그래서 주역을 갖다가 우리가 시중 때를 맞추는 학문이다. 이 중자가 맞힐 중자로 써가지고 때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그 보면 물러날 때를 아는 거야. 세상살이 하면서도 내가 사업을 접어야 될 때, 투자를 줄여야 될 때,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때, 사무실 지금 오픈해야 될 때, 우리 심지어 이런 거 많아요. 미리 욕심에 사무실 빨리 오픈하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일은 못하고 사무실 경비만 계속 나오고 직원들 복만 주는 경우도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학문은 원래 이게 우리가 이제 책력하고 나오는 게, 난 농사를 지을 때 언제 내가 씨앗을 뿌려야 언제 잘 거두고 잘 제거하느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시기 때를 잘 아는 것.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계절이 바뀌고 뭐 소서다, 그래서 우리 24절기는 옛날 사람들은 줄줄줄 애고 다니고, 아, 절기가 뭐다 이러면, 아, 지금 뭐 할 때다, 지금 논에 물 줄 때다, 뭐 할 때다, 지금 과일을 딸 때다, 과일을 뭘 할 때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미 이제 체화가 돼가지고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 이제 일반 그런 걸 알면은, 그럼 인생에서도 사이클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12운성, 명리의 12운성으로 나오고, 나이로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은 요번 유엔에서 발표한 게 청년이 65세까지 청년입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80세까지가 장년이고요. 100살까지가 노년. 그 100세는 장수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발표했는데, 그러면은 내 사이클이 지금 언제냐. 그걸 알고 같이 이제 움직여주는 것. 옛날 철부지란 말 있죠. 때를 모르는 것, 철때를 모르는 것. 철을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하시면서 항상 때라는 그런 것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돼, 때.